最新选秀节目《放学后的行动》正式开播，在第一集中又出现车祸现场。年仅15岁的练习生金义瑞和金瑞正走音又掉拍，但却可以超过现场观众75%的票选，让他们有机会可以在导师们面前表演。但这让导师们都非常惊讶。열렸을 때 비대면 평가하시는 분들이 혹시 소리가 안 들렸나? 이렇게 생각했어요. 사실 오늘 본 모든 무대 중에 솔직히 화도 안 날 정도로 좀 최악이었어요. 솔직히 화도 안 날 정도로 좀 최악이었어요. 실력이 좋은 친구들도 문이 못 열려서 저희가 못 만난 친구들이 맞아요. 있잖아요. 꿈을 정말 가지고 노력하는 이제 친구들을 평가하는 자리이고 사실 비대면 평가하시는 분들도 그런 책임감을 갖고 저는 누르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좀 화가 나네요. 네. 小娟这段话引发韩网热议，一致认为小娟讲得太好了。制作单位被批评想要利用年纪轻轻的女孩制造话题，硬要实力还没准备好的小孩子上节目，真的是最差劲的制作单位。八大采访组整理报道。